지금 여러분의 휴대폰 안에 얼마나 많은 사진들이 들어있나요? 어떤 사진들이 있을까요? 전 국민이 사진가로 말할 만큼 먹방 사진, 멋진 장소의 인증샷, 심지어는 화장실 셀피까지도요. 너무나도 다양하게 인터넷에 사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들 경험 있으시죠? 여기저기에서 국민 생활 사진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아, 그런데요. 여러분이 찍은 이러한 사진들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은연중에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네, 그렇다면 어떤 마음이 어떻게 들어가 있을까요? 저는 10여 년 넘게 예술 매체를 이용하여 심리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내담자를 만나면서 사진을 심리 치료에 적용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일상의 사진으로 나를 알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저 너머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사진에 대해 말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김문희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사진은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대중적인 예술이고요. 사실적으로 기록을 해서 기억을 떠오르게 하고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사진은 인식의 예술 또는 소통의 도구라고 부르기도 하고 심지어는 시 공간을 넘나드는 양자 역학적인 매체라고도 말합니다. 지금부터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사진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치유가 일어나게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시선, 나아가 의식을 어떻게 확장해 나가는지 사진의 특성을 사진 치유의 관점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사진은 마음을 반영합니다. 저는 사진이 너무 좋아서 대학에서 사진을 전공했고요. 그리고 어느 날 전시장에 걸린 제 사진을 보면서 외로움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뭘 찍어도 쓸쓸함이 느껴지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서 혼란스러웠죠. 그때 제 생각으론 난 외로울 이유가 없는데, 크게 외롭지 않은데 사진에서 느껴지는 나와 내 생각이 일치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내가 나를 잘 몰랐던 거죠. 사진 작품에는 작가의 성향이 드러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했지만 정작 외로움이 제 사진에서 드러나자 내가 믿고 있던 잘 지내는 나, 이런 내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좀 어떡하든 외로움이 안 느껴지는 그런 사진을 찍으려고 애쓰다가 인정하게 되었죠. 사진은 내 마음을 그대로 투영한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내 자신의 내면을 만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나의 치유 여정의 시작이었고요. 지금의 나로, 치료사로서의 삶인 현재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진에 관심이 많이 가세요? 어떤 사진을 많이 찍으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갖고 계신 사진에서 어떤 느낌이 드나요? 이렇게 자신에게 질문하면서 사진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관심이 가는 사진에는 바로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 또한 우리의 감정을 촉진합니다. 저는 상담을 하면서 필요하다면 사람들에게 가족 사진이나 갈등을 갖고 있는 사람의 사진을 보게 합니다.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지 그대로 알아차려 보세요. 그 감정에 어떤 생각이 스치는지 그대로 지켜보세요. 이렇게 1, 2분간의 침묵 속에서 사진을 응시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데요. 잠시나마 이렇게 사진을 보고 나면 신기하게도 몇 분 안 돼서 많은 분들이 우세요. 그리고 전혀 생각지도 않던 이야기들이 터져 나오는데요. 내담자가 그동안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상대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고 거기에는 오랜 기억이나 자각이나 또한 성찰이 나오기도 합니다. 사진을 보고 올라오는 이런 감정은 마치 내 가슴을 관통하는 듯 찌르는 감정인데요. 프랑스의 기호학자 롤랑 마르트는 이것을 품쿵툼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진을 보면 어떤 특정한 부분이 내 가슴 깊은 감정과 접촉하게 되면서 순간적으로 어떤 자각이 올라옵니다. 사진을 이용한 심리 상담은 바로 이런 감정과 맞닿아 있는데요. 삶에서 미해결된 감정을 치유하기 위해서 사진이 중재자가 되어서 이렇게 만납니다. 우리가 사진을 보고 이런 감정이 촉진되는 이유는 또한 우리의 무의식이 사진에 반영되기 때문인데요. 사진을 찍을 때 내가 의식해서 꼭 찍고 싶어하는 장면을 골라서 찍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찰칵하게 합니다. 특히 나도 모르게 끌려서 찍은 것은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그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내담자들에게 지금 마음에 끌리는 사진을 골라보실래요? 하고 요청합니다.
이때 내담자들의 눈은 매우 빠르게 움직여요. 대부분 의식하지 못하면서 사진을 고르지만요. 그러다 문득 시선이 멈춰지다가 다시 다른 사진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합니다. 그때쯤 제가 다른 사진을 보다가도 나도 모르게 다시 돌아오게 하는 끌리는 그런 사진을 골라보세요 라고 권해드리면 대부분 잘 고르십니다. 이렇듯 사진을 통한 무의식의 접근은 매우 감각적이고 빠릅니다. 마치 나를 부르는 듯 나도 모르게 자꾸 시선이 가는, 그런데 왜 그런지는 이유는 모르는 그런 사진. 바로 지금 무의식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사진은 지금 나에게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아주 은유적이며 상징적으로요. 사람들이 자신의 작품에 나타난 상징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지만 저는 직접적으로 해석은 해드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무의식의 자각은 아주 우리의 의식을 확장시키는 데 중요한 거라서 뭐라고 말하는지 무의식에 다가가 보도록 내담자를 돕습니다. 그것은 그 사진에서 연상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고 질문하는 것인데요. 왜 그 사진을 골랐는지 처음에는 막연하지만 연상되는 것들에서 무의식의 의미가 수면으로 점차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계속 들여다보면 어느 순간에 간파하거나 의식하게 됩니다. 사진의 형상을 넘어 직관적으로 자신과 밀접한 무의식의 배경과 의미들이 치유적인 메시지로 드러나는 것이죠. 물론 혼자서는 어려워서 이 부분을 돕는 과정이 상담이기도 하지만요. 그 어떤 것이든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어서 직관적으로 숨어있던 많은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감정, 욕구, 환상, 어떤 기억, 뭐 비밀, 기대 등등. 만약에 일상에 반복되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사진을 통해 무의식을 탐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식과 감정이 만나 어느 순간 아하 하면서 통찰이 일어난다면 내면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또한 사진은 직면을 자연스럽게 돕습니다. 저는 사람들과 사진으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그 이야기에는 반드시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불안하고 두려워서 만날 수 없는 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나, 또 상처받은 나, 이런 나를 있는 그대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셀카 찍고 자기 모습에 되게 놀라죠. 또 남들이 찍어준 사진 보고 오, 하면서 내 사진 같아서 아주 낯설고 나같지 않죠. 그만큼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자각하는 것은 참 어렵지만 사진은 바로 자신의 이면을 이렇게 직면시킵니다. 가슴에서 울리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직면하기보다는 자신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먼저 이렇게 회피하려고 해요. 그래서 치유가 잘 안 일어납니다. 만약 심리적으로 피하고 싶은 나를 직면한다면 우리의 목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만난 내담자들 중에 특히 자신을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내담자들이 참 많아요. 저도 예전엔 언어로 잘 표현하는 편이 아니었지만 사진으로 나를 표현하고 탐색하게 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나를 솔직하게 만나는 과정에서 자각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한 내담자가 있었는데요. 마음 가는 대로 사진을 찍어가면서 점점 자신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진에 찍힌 어떤 버려진 물건들, 깨진 그런 사물들에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왜 자신이 불안하고 힘들었는지를 알겠다고 말하더군요. 다른 사람을 자신이 지나치게 의식해서 살았다는 것을 알아차린 겁니다. 그리고 이런 열등한 내면을 직면하면서 통찰이 일어난 거죠. 저는 용기 내어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내담자들 옆에서 그들의 내면의 진실을 만나도록 함께합니다. 진실을 만나면 자유로워집니다. 이렇게 해서 치유가 되면 마음은 점점 단단해져 갑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진이 내면으로 향하는 의식의 변화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사진의 특성이 어떻게 의식의 확장을 가져오는지 또 설명드릴게요. 사진은 삶을 좀 더 주체적으로 살아가도록 돕습니다. 주체적으로 산다는 것은 타인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 나 자신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자유의지와 그에 따른 책임감을 경험하게 합니다.
지금은 모든 분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쉽게 찍을 수 있지만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그러하지는 않았거든요. 한 번은 평생 사진기를 가져본 적이 없는 분을 대상으로 일회용 사진기를 주고 찍고 싶은 거를 마음껏 찍어보라고 했어요. 난리 났었어요. 모두 한 장 한 장 얼마나 소중하게 찍는지 정말 말도 못했는데요.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저를 찾아와서 말하기를 촬영 마감을 한 일주일 정도 더 늦춰달라고 하는 거예요. 곧 조카가 태어나는데 그때 가서 꼭 사진을 찍고 싶다는 거예요. 뭉클했어요. 그분의 눈엔 설렘과 흥분이 보였거든요. 제가 사진을 오래 찍으면서 어느새 잊고 있었던 설렘, 원하는 것을 찍을 생각에 기다리는 그런 눈빛, 그 모습이 저에게 흥분과 감동을 주었어요. 자랑스럽게 찍은 사진을 그분이 저에게 보여줄 때 정말 서로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찍어가는 주체적인 사진 경험을 한다면 자신감, 만족감, 성취감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자존감, 자율성, 주도성, 어떤 의지와 인내심이 점점점 성장하죠. 요즘같이 코로나로 몸도 마음도 지치고 삶이 무료하게 느껴지는 이런 우울한 날이어도요. 처음 사진을 찍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의 소리를 따라 찍을 수만 있다면 아마도 생기가 가득 찬 즐거움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삶의 주인공이 될 때 삶을 가치 있게 살게 되잖아요. 사진은 이렇게 나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서 자율성과 책임감을 갖고 주체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렇다면 타인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첫마디 말보다는 사진 한 장으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정말로 사진이 비언어적으로 관계의 소통을 돕는 힘이 있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말이나 감정 표현을 어려워하는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소통이 안 된다면 사진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통이 힘든 가족 상담이 있었습니다. 부모는 아들의 속을 모르겠고 아들은 부모가 자기를 이해 못한다고 말했어요. 그때 저는 가족에게 좋아하는 사진, 싫어하는 사진 각각 한 장씩 골라보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누가 어떤 사진을 골랐을지 추측해보고 그 이유를 말해보라고 했어요. 그 결과 부모는 아들이 싫어하는 것만 알고 있었고 아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전혀 몰랐어요. 잠시 침묵도 이렇게 흘렀지만 각자 왜 그 사진을 골랐는지 그 마음을 하나씩 이야기하면서 고개를 젓기도 하다가 끄덕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서로를 잘 알지 못하면서 힘겹게 지낸 것이 제게 느껴졌어요. 사진으로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서로 알게 되었고 비로소 소통과 공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면서 가슴이 열리고 사과와 용서의 시간으로 점점점 향해 갔습니다. 내가 찍거나 모은 사진은 이렇게 나와 타인의 관점과 신념을 알게 해줍니다. 자신만의 가치 체계와 신념에서 벗어날 때 이때 소통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성장이고 더 넓은 의식으로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소통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사진으로 표현해 보세요. 그리고 타인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공감해 보세요. 서로를 알아가는 마음이 하나씩 쌓이게 되면 마음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소통을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 보는 자세가 또한 필요한데요. 관조적인 좀 자세로 나라는 생각 또는 에고를 알아차리고 분리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진의 현재성을 기반으로 하는 관찰자 시점에 대해 말해볼까 합니다. 어딘가 멋진 장소에 가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우와, 좋다. 다음에 또 오자. 다음에 와서 제대로 사진 찍자. 그런데요, 다시 갔다면 그 경험을 똑같이 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아쉬워하면서 기억을 회상하지만 그 순간은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경험을 합니다. 이와 같이 사진에는 다음이라는 것이 없어요. 현재 존재하는 순간만 기록하듯이 똑같은 사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진의 현주성, 사실성이라고 말합니다. 사진은 세상의 모든 것이 다르다는 현재의 존재 가치를 배우게 합니다. 사진의 경험은 우리에게 현재에 더 집중하고 몰입하는 태도를 키워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에 살지 못하면서 우울이나 불안에 시달리는데요. 사진을 많이 찍어 보시면 현재, 지금, 이 순간의 존재에 머물러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사진은 현재를 찍지만 찍는 순간 과거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두고 사진은 죽음을 상징한다 말하기도 하는데요. 찍은 사진이 과거로 흘러 이렇게 가버리는 순간 우리는 사진을 지금의 나와 분리시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사진의 객관적 거리두기 또는 관찰자 시점이라고 말하는데요. 셀카, 자성사진 많이 찍으시죠? 그 셀카 이렇게 찍는 순간에는 내 모습을 주관적으로 이렇게 딱 기대를 하지만 다시 보면 내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구나 하고 객관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사진의 시각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외부의 관찰자 위치에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갇힌 시각에서 거리를 두고 관찰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객관적으로 거리를 두고 볼 수 있는 시선이 심리치료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주관적인 좁은 시야를 벗어나 객관적으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고 높아진 자기인식과 타인에 대한 열린 마음으로 삶의 균형을 찾아가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사진의 치유적 의미와 함께 사진의 시선이 우리의 의식을 어떻게 확장시키는지 말해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진의 시선이 외부에서 내면으로 향하면서 자신의 이해가 깊어지고 나에게서 타인으로 향하면서 공감과 이해가 높아지고 고정된 의식에서 열린 의식으로 가면 의식이 점점 확장되고요. 숨겨진 진실을 만나면서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현재 나만의 시선을 넘어서 진정한 나 자신으로 머물게 되면 행복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문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문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닫고자 하는 관문이자 소통의 경계입니다. 지금 보여드린 여러 개의 문 사진 중에서 어떤 문에 시선이 머무시나요? 마음껏 그 문을 마음으로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느낌인가요? 누구와 가보고 싶나요? 어디로 가고 싶나요?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저 문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세요. 무엇이 연상되든지 그것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시선을 넘어 현실을 넘어 상상의 초월까지 자유롭게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이 여러분의 의식에 여러 차원을 열어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